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약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답변 드릴게요. 탈모약은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좋나요? 제가 27세인데 탈모 관리하면 하는데 늦은 나이인지도 궁금해요.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직접 저하고 이제 환자분 대면해서 진료를 할 때도 이 프로페시안 아부다트, 미녹시딜 같은 약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하고 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시작 못하겠어요.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70세, 80세가 돼서 머리카락을 계속 잘 유지하고 싶다가 되시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한 번의 유전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드시는 게, 뭐 평생 먹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몇십 년 뒤를 보고 치료 시작이 무섭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당장 머리가 막 빠지고 있는데 엄청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 또는 걱정이 되는데 그게 무섭다고 시작을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나이 되잖아요. 그때는 최소 드실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당장은 1년이 너무 길다면 상장 뭐 몇 달, 한 달, 한 달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탈모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항상 운동의 부위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운동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된다. 맞는 명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건강하려면, 몸매를 유지하려면 운동은 평생 해야 된다가 맞겠지만 또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산다면 뭐 평생 할 필요 없고 좀 그래도 외모에 신경 쓰는 시기에 건강에 신경 쓰는 시기에 좀 운동을 한다.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탈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많이 신경 쓰시고 탈모가 많이 진행될 때 드시고요. 나중에 좀 뭐 신경을 머리에 안 쓰시게 된다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뭐 상관없다 하시게 되면 그때 뭐 중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